아, 나 일어서서 잡아야겠다, 야. 안 된다, 야. 외국에도 여기가 좋잖아. 여기가. 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공, 공 하나 이렇게 달렸잖아. 뭐, 눈 거 아니야? 라스베가스에서 만나자. 아, 네, 되겠습니다. 해외 출장. 해외 출장. 국내 최초 보조 해외 출장. 다음 당기는 거 저거 할까? 네, 어떤 거 하시죠? 하이로운가? 아, 저 늦을 거요? 어. 저것도 기가 막히죠. 아,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풀다운 하자, 풀다운 해서. 네. 보통 몇 킬로 하시죠? 뭐 120. 아, 120. 어. 하나, 둘, 다섯, 여섯. 너무 한참 내린 것 같으니까 이건 좀 편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한참 내려간 것 같아서. 아, 나 일어서서 잡아야겠다, 야. 안 된다, 야. 자. 형님, 안 계십니다. 자, 하나, 둘. 아, 밑에 저쪽. 안 계십니다. 아, 됐어. 빨리, 저, 저도 빨리 쳐볼게요. 그 편집은 15개 한 걸로. 둘. 어디 가셨어? 아, 물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15. 오케이, 됐어. 아, 예. 아, 좋았어, 좋았어. 하나, 둘, 셋. 아, 나, 나,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나 지린 것 같은데? 와, 나도 열심히 저렇게 해서 저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 1도 안 들어요. 다른 영역. 그래, 간혹 가다 제가 라방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물어보는 분들이 어떤 선수 제일 좋아하냐. 저는 그때 항상 아, 제가 참 롤모델로 생각하는 거는 이동희 선배다. 항상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현시점, 한국에서 가장 좋은 빌더거든요. 좀 미련 없이 항상 스토리를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달라. 달라, 이게. 아, 완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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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기야, 혹시 너 이따 화장실 가서 네. 콜라색 옷 좀 나오면 바로 병원 가라. 횡령은 이게 중요하고. 아, 자, 자. 야, 이거 내려야 된다. 네? 이거 내려야 된다, 이거 내려야 된다. 아, 네. 이거 내려줘야 된다. 아, 더 내려야 되나? 아니야, 됐으니까, 시기야. 가자. 가라. 둘, 셋. 아, 야, 야, 야. 자, 열. 하나. 오케이. 둘. 다음. 네. 해먹을까? 해먹어요. 아니, 안 해도 돼. 괜찮겠어. 아, 예. 정기가 너무 저랑 운동하는 거 익숙해져가지고. 네. 제가 저 혼자 못 벗거든요. 팔이 안 닿아서. 너무 힘든데? 제가 운동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아, 그래, 그렇지. 뭐하다. 이거죠. 아, 이거지, 네. 이거지. 자, 하나, 둘, 넷, 다섯. 오, 뭐가 움직이고 있나요? 혹이 움직인다, 혹이 움직여. 둘. 외국에도 여기가 좋잖아.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공, 공 하나 이렇게 달렸잖아. 어, 이렇게 튀어났잖아. 어. 그래서 난 요즘에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거든. 그 대략 여기 보면은 이 광배로 한 대 칠 끼세요. 광배 막 이러고 있는 느낌? 뭐 눈 거 아니야? 아, 내가 좀 더 친해져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 너도 거기에 맞춰서 해봐. 뭐 그렇게 신경 쓸 좀 팁이 있을까요? 뭐 느낌이지 뭐. 아, 이게 등은 이게 이래서 어려워. 내가 이 느끼는 이 느낌을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 참 어려워. 이게 운동하는 사람도 등이 안 보이니까 이제 느낌에 따라서만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이런 거는 이제 뭐 모양이 보이는데 등 운동은 지도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다. 결론은 등 있는 사람은 부럽다. 네. 다. 15개 안 하길 바랬는데. 결국 하셨네요. 가자. 너무 가슴 운동해서 미는 게 안 되네.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뭐냐? 둘. 둘.
이 자세로 하면 밑으로 당기기 때문에 밑에야. 훨씬 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그렇지. 엉덩이 더 뒤로 빼고 앞으로 더 키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의자 한번 맞춰야 돼. 아, 네. 난 분명히 두 운동을 하는데 왜 다리 힘이 풀리지? 저도. 전환근 너무 써서 그래. 아, 그런가? 옛날에 진짜 전환근, 진짜 전환근이 아파서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전환근. 전환근 아예 안 쓰지,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만. 근데 순식간에 들어간다. 빠세, 빠세, 빠세. 자, 아, 네,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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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앞쪽으로 기대서, 앞쪽으로 기대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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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음. 네.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빼드리려나. 한 세트도 하신다고 안 된다. 그다음에 요 볼까? 어떻게 뭐 주물 원판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35 끼지 뭐 여기 있는 거. 35 대장 할까? 이거 너무 가벼우실 것 같은데 형님한테. 내장 하지 마. 아 지금 그것도 생각 못 했네. 아 그죠? 35 내장을 하면 되는 거야. 아 그거 생각 못 했네. 눈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저는 튀어나온 거 그랬는데. 나 눈이 안 뜨고 점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둘, 셋, 셋, 넷. 자, 하나, 둘, 셋, 열. 아! 아, 내 머리는 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등이 안 움직이는 게? 셋, 하나. 어우, 하체 좋겠네. 네? 하체 좋겠어. 하체요? 어, 너랑 하체 운동하니까. 아, 일단 하체는 그거 같아요. 20대 때는 누가 더 아픈 거 잘 참냐. 아. 네. 그리고 이제 좀 땀이 찰수록 이제 조금 이제 테크닉이고 이제 요령과 기술이 생기는 거지. 아. 20대 때만큼은 제가 보기에 누가 고통스러운 거 더 잘 참냐. 네, 모든 사람이 이제 첫 번째가 훈련인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다 보니까 정보도 많고 하니까. 아, 그쵸.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첫 번째가 훈련인데. 보조도 있지, 보조. 네, 아, 예. 아, 훈련을 잘하면 보조를 잘해야 돼. 하나, 하나, 자, 둘, 셋, 고. 다섯. 어우, 잘하는데? 보조만 뭐, 보조만 했나? 어, 들켰다. 들켰다. 저게 나중에 하면 약간 마약과도 같은 거라 의존도가 너무 높아. 제가 없으면 약간 운동 못하는 거야. 아,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하나, 둘, 셋, 하나, 빠징! 뭐라 그러는 거야? 잠깐 내 자신을 놨어. 점점 끝으로 가만 갈수록 멘트가 줄어들고 있어. 오디오가 점점 비기 시작했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절순이 형 진짜 대단한 거야. 한마디 할 거를 그거를 10마디로 늘려서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말을 그거를 막 굴려가지고 막 토크분할 법. 하나, 둘, 셋, 둘. 성엽이가 리피스트 한번 불러. 한국에 초청 한번 해. 한번 부를까요? 어. 5,000불만 주면 된대. 5,000불이요? 아. 어디 보자. 음행권은 힘들 것 같고, 일공용은 힘들 것 같으니까. 비행기 숙박 5,000불.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해준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어, 스케줄은 니네들이 알아서 잡고. 5,000불이요? 어. 5만불이 아니라요? 아유, 5만불이야. 5만불에 왜 불러? 5,000불? 우리 이성직 형님 한번 불러야 되나? 안돼. 그 대렉런스포드 오고 나서부터 어. 미국 그 친구들이 여기 오면 다 그렇게 해주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대렉런스포드 제가 그때 막 픽업해서 뭐 아. 데리고 다니고 있었잖아요.
봐줘 연락 와가지고 나도 한국 가고 싶어 그러는데 뭐 오는 거야 자유인데 내가 너까지 그렇게 해주긴 어렵지 우리 봐줘 형까지 그렇게 내가 해주긴 어렵지 잘 해줘 다음 뭐 제일 잘 되는 게 어떤 거야 운동할 때 제일 잘 되는 거야? 지금 의미 없는 게 지금 마비가 돼가지고 그만 아니 뭐 한 가지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일 잘 하는 게 어떤 거야? 저요? 프로보 잘 되죠 프로보 저거 괜찮아요 잘 돼? 네. 한번 해볼까요? 저거 도리안이 쓰는 거 1세대 그 다음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 순천이 형한테 작을 것 같은데 한번 먼저 한번 제가 일단 무게는? 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 그래? 네. 하나 둘 셋 등을 얼마나 키웠으면 아니 얼마나 키우고 싶었으면 이런 것까지 와 이게 진짜 흔치 않은 기구인데 이런 것까지 갖다 놨는데 또 안 커지네 15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잖아 그동안 열심히 안 했잖아 그랬어요? 이제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약간 도리안이 하는 그 느낌이 나나 봐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지금 여기서 봐도 되게 잘 먹는데요? 네. 아니 그 아다리가 딱 맞는데 그니까? 도리안 느낌을 내려면 옆에서 욕해야 되는데 하지요 도리안 파트너가 되려면 최소한 그 발성은 할 줄 알아요 나는 그 가셔고 기구가 발전이 없어 아 이런 것들 있잖아 손잡이 다 안 맞잖아 진짜 이런 거 좀 조절할 수 있게 기구 발전이 없어 나만 맞으면 된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는 브랜드 사별끼리 이렇게 모으게 되더라고요 크기가 나한테 맞는 것끼리 라스베가스에 누구랑 와? 저랑 정기랑 PD요 아 되시다? 라스베가스에서 만나자 아 네 알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보조 부탁할게 아 정기 일자리 하나 놓고 해외 출장 해외 출장 국내 최초 보조 해외 출장 뭐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궁금해할 거 아니야 쟤는 보조 얼마나 잘하길래 배가수까지 됐고 봐 PT 말고 이제 보조 알바해 아 보조만 받으실 분 저한테 보조 받으실 분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수상이력 말고 보조 인력 이렇게 딱 올려갖고 야 지금 국내에서 보조 인력 너보다 더한 사람 없을걸? 그쵸? 아 뭐 강민이, 건우, 재훈이, 승철이 형님, 뭐 너 밥셋도 보조했잖아 네, 밥셋도 하고 리건도 보조하고 아 리건도 하고 리건이 또 찾았어요 아. 심지어 김계란 씨 보조하고 보조 보조 퍼스트콜하고 외국은 지금도 다 돈 받지 않나? 네네 그치? 로니 콜먼 옛날에 보조해 두던 사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벤치 140 끄고 10개 이상은 할 수 있어야 돼 아이씨 덤벨 100kg짜리 여기 올려줘야 되는데 근데 혹시 덤벨 100kg짜리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거 보면은 로니 콜먼이 얼마나 컸는지 간접적으로 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덤벨이 100kg짜리 이렇게 길 거 아니에요 근데 로니 요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레스를 하잖아요 이게 엄청 긴데도 이게 딱 안 맞다고 이게 딱딱 프레스가 되는 거면은 저 로니 엄청 큰 거 여기요? 네. 여긴 70kg 그 이상 우리나라에 70kg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저거 지금 먼지가 쌓여가지고 지금 약간 거의 멸리를 해 멸리를 지금 오케이 하나 둘 다섯 시야가 이게 점점 좁아지고 있는 느낌이야. 중량 올려버리고 있어. 너는 어쩔 수 없어. 둘, 셋, 넷, 넷. 자, 어쩔 수 없어. 너 그냥 가벼워. 아, 예. 그래, 가볍대. 가볍다, 가볍다. 이렇게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죽기 살기로 해야 돼. 들었지, 죽기 살기로 보여줘. 악으로, 땅으로. 그렇지. 살아있네. 살았지. 예.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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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더해 마지막이야 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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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야. 어? 보여줘 보여줘 네 어우 좋아 좋아 도와. 여기까지만 아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고생했어. 아, 네, 진짜 열심히 하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 어떤 면으로? 보조. 보조로. 보조로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딸이 알지? 네. 글로벌로. 이건 되게 카툰이라고 해. 인스타에다가 써놔. 네, 오늘 성엽이랑 정기랑 같이 훈련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못 쓴 기구도 있어요. 한번 나중에 와서 오늘 못 써본 기구들 다시 한번 써보고 싶네요. 그만큼 여기 지금 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운동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오셔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어 오늘 훈련? 대체 누가 가볍게 운동한다고 하시는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확실히 이게 운동은 분위기랑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누군가와 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쫓아가게 되다 보니까 안 하던 중량, 안 하던 자세로 하니까 훨씬 더 이제 색다른 자극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정기는 그 누가 왔던 간에 정말 한결같다라는 두세 사람 다시 깨닫고 그러더니 또 형님도 직접 여기까지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진짜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구조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해외 오늘... 출장도 가게 되고. 좋아 좋아. 아, 6월달 기대하고 있을게. 성엽이 말대로 이 운동은 기본이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 느낌이에요 느낌 그게 1번이에요 1번 뭐 남들이 말하는 뭐 어떤 몇 각도가 어떠고 저쩌고 뭐 그게 아니라 느낌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이 운동의 기본이에요 자세가 안 좋으면 느낌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근육을 키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정기 보니까 오늘 진짜 그 운동의 기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끝까지 하는 거 최고의 칭찬 최고의 칭찬 최고의 칭찬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을 먼저 첫 번째로 열심히 하시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채워나가는 걸로 하시면은 많이 발전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사실 오픈 빌더라는 영역은 같은 선수로서도 정말 동경의 대상이고 뭔가 미지의 영역과 같거든요 대한민국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 시합 준비하신다니까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벤트로 사인 해드리는 걸 이제 이야기 해드렸는데 정말 너무 많이 사연을 길게 보내주셔가지고 감동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성껏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명 씨 캡 위에다가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덕님, 강호경님, 최동일님인데 캡 위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다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내가 뭐 운동하는데 궁금하다 그러면은 여기 코코피트니스 동백점입니다 예, 한번 운동하러 오세요 예. 운동하러 오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예, 좀 무섭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물어보시면 저는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 선수 지망생이든 일반인이시든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예. 그리고 항상 부상 조심 근육 조심 화이팅